북지에서 울릉도까지 최단거리로 운행되는 시플라워호가 22일 첫 출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22일 오전 울진 후포 요격선 터미널입니다. 첫 출항을 앞둔 시플라워호가 그 위용을 뽐내며 정박해 있습니다. 시플라워호는 최대 승선 인원 443명을 태우고 최대 속력 43노트, 시속 80km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3시간 이상 소요됐던 항행시간이 이곳에서는 단 2시간 10분 만에 울릉도까지 주파할 수 있습니다. 새로 건조된 시플라워호는 안전에 있어서도 최고를 자랑합니다. 세월호에서 문제가 됐던 선박 항해 기록 장치를 비롯해 CCTV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으며 1인 1좌석 형태로 좌석 밑에 구명동이까지 완비했습니다. 내부에 솜도 없고 안락해서 굉장히 좋은 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취항으로 육지와 울릉도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울진 해양 관광 발전에 큰 보탬이 돼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문화 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이 울진 군의 관광의 선택의 폭이 울릉군까지도 확대되는 그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울릉에서 독도 간 1시간 10분대의 항로도 운행해 독도 관광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선은 평일 하루 한편 운항되며 운임료는 일반 6만 500원, 우등 6만 6천 5백원입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